술을 좀 섞어주시는 아까 거예요. 맛술? 예, 맛술인데 맛술이 없으시면 소주나 청주도 괜찮거든요. 예,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을 지금 이제 한 입 크기로 전부 제가 이제 잘랐어요. 예, 그래서 잘랐어요. 먹기 좋게 잘라서 얘를 한번 넣고 전부 흔들어서 이렇게 속에 있는 기름기를 전부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. 예전에요. 예. 그 이게 명절 때 남은 전을 네. 찌개에 넣고 끓이면 맛있어요.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. 네네. 제가 한번 끓여봤거든요. 네. 와 찌개가 기름찌개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둥둥둥둥. 이걸 안 해요. 네.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굉장히 뿌연 국물이 많이 자, 나오잖아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네. 돼요. 이렇게 됩니다. 지금 아까 그 깨끗했던 이렇게 돼요. 와. 야. 청주 넣고 했대요. 그럼 이제 여기 네. 위가 사실은 청주하고. 전부 다 기름이 뜬 거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소주도 괜찮대요? 그냥 팬에다가 야채 좀 넣고요. 네. 야채도 양파 같은 건 항상 우리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재료를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전을 넣어주시고요. 아 진짜. 파 어서 썬 거. 냉장고에 고추. 정말 뭐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. 냉장고는 타임캐슐이 아니거든요. 자 여기 양념장 그냥 뭐 간장하고 설탕을 한 4대 1 정도 비율로 네. 넣어주시고 거기에 고춧가루 그리고 다진 마늘 넣은 게 다예요. 그 다예요? 예. 네. 그리고 골고루 끼얹어서. 오 약간 졸여주시는 거죠. 오, 진짜 맛있겠다, 이거. 두부조림처럼, 진짜. 그러면 지금 뺐잖아요. 기름을 뺐잖아요. 예. 느끼한 거 딱 빼고. 아니, 저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니까. 매콤한 거 들어가니까. 이제 다 된 거예요? 자, 이렇게 되면 그냥 이제 끓으면 드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이제 끓으면 예, 다 됐어요, 이제. 네. 어떠세요? 깔끔해요. 그 정말 약간 고춧가루 들어간 게 느끼함이 없고 일단. 느끼가 없죠, 되게? 야, 전 쳐다도 보기 싫었는데 이건 들어가네요. 이건 다른 요리네요. 전혀 다른 아니야. 정말. 사실 저희가 두부조림 같은 거를 보통 이제 지져가지고 양념장에 한 번 더 이제 끼얹어서 조리잖아요. 그거를 사실은 더 질이 좋은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. 여기 고춧가루 꼭 넣어야 돼. 네. 그리고 매콤한 고추도 넣어야 되고. 매콤함이 있어요. 저는 느끼하지 않아요. 네. 정말 이렇게 맛술에 한번 헹궈주신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은데요. 네. 그게 진짜. 이 에탄올 성분이 정말 기름을 또 잘 녹여내거든요. 그렇죠. 되게 뛰어나니까 예. 아, 뭐야, 최고. 진짜 우리 네. 시청자 여러분 꼭 권해드립니다. 지금 냉장고에 있는 전을 꺼내서 요 두 개에서 한번 헹궈내고 네. 저 조림을 꼭 드시면 저희 MBC 사랑하시게 될 겁니다. 진짜 맛있네요.